자, 29번 보니까, 자, 요거는 어떠냐? In response to an outbreak of West Nile virus. 저 West Nile virus가 창궐한 거에 대한 반응으로, 달라스의 메이어가 뭐였대요? 달라스 시장이 뭐였다? 털어내는데 a state of emergency. 그러니까 이제 비상사태를 털어냈다. 오케이. A $3 million campaign has also been launched. 시작됐어요. To distribute pesticides via trucks and low flying planes. 이거 뭐 해석상으로는 그냥 뭐 트럭하고 저공 비행기 이걸로 300만 달러짜리 캠페인이 지금 시작이 좀 됐다고 합니다. 뭐 하려고요? 살충제 뿌리려고. As a result, 결과적으로 Poison Control Center가 have been flooded with calls. 어떻게? 넘쳐나고 있는 중이에요. 전화로 from people concerning about the sprays. 이제 사람들에 의하여 사람들인데 걱정하는 사람들이죠. 예, 뭐에 대해서? 스프레이에 대하여. 자, 뭐뭐에 대하여 걱정하다. Be concerned about 뭐 그렇게 내용 챙겨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잘못된 거를 발견할 수 있겠네. 뭡니까 이게? 컨센트죠.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안 보여요. 자, 그럴 경우에는 일단 이 concern 자체는 그 염려하다, 뭐 걱정하다, 관심 가지다 이런 뜻 가지고 있고, 뒤에 바로 전치사가 나왔었거든요. 명사가 나오지 않고 이 concerning에 나오면은 뒤에 명사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죠? 오케이. 그래서 답은 10번 하고, 그 D번 어떻게 됩니까? D번도 나머지 해석해 보니까, 하지만 the mayor insisted, 네, 시장은 주장합니다. 뭐라고? that 이하라고. The pesticides are safe for people.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안전하다고. Which imitate natural chemicals. 이제 이것이 자연적인 어떤 화학물질을 모방하니까 안전하다라고 뭐 한다? 주장한다. 그러니까 D번에서 요구하고 싶었던 거는 insist라는 동사 나오니까 이게 이 R이 아니라 B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끔 유도한 거예요. 예, 그죠? 근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죠. 그냥 설명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R이 들어간 게 맞습니다. 그 답은 C로. 오케이.